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상속세율이 과연 높은가? 우리나라 상속세가 진짜 높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속세 폐지 논쟁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힘들다. 그와 반면에, 야, 상속세 내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몇 프로나 된다고? 아,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상속세,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상속세 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죠. 상속세 내는 사람이 5%라면 나머지 95%는 상속세 안 내니까 아, 당연히 세금 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폐지하고 싶어도 95%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폐지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은연중에 국가는요, 상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속세 길목에서 기다려가지고 그 번거를 다 회수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자체는. 그게 국가의 본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쫓아다니면서 소득세 더 내라, 더 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래,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서 세금도 능력껏 그러면 탈세하려면 해봐라. 걸리지만 말고 해봐라.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증여의 길목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면은 증여할 것이고, 죽으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그 길목에서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속세율이라든지 상속세를 뭐 폐지한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또안 좋게 말을 들어오니까 비난을 하니까 그래서 마치 위하는 척 하면서도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돈 많이 버시는 이런 회장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항시 하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은 참 정직하다. 그 말을 해요. 돈을 버는 거는 사업을 통해서 버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통해서 벌었다. 결론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기해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승전 부동산이다. 결국 돈 벌려면 사업보다는 부동산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간을 경실련에서 한번 통계를 내봤대요. 통계를 내보니까 임금은 5배가 오른 반면에 비강남 부동산은 9.6배, 거의 10배가 올랐다 이거예요. 강남 부동산은 20배가 올랐다 이거예요. 20배가. 20배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지고, 강남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0년 전이면 199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89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강남하고 비강남 차이가 없었대요. 오히려 전월세가 비강남이 더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0년을 거쳐 오면서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자가 46년간을 돈한푼안 쓰고 모아야 강남에 25평 아파트를 이제 취득이 가능하다. 비강남은 21년을 모아야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파트 가격은 높아져 버렸죠. 그런데 또 보유세는 또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또 양도세도 증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금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국가는 이거를 자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봐라, 이 강남의 아파트 이렇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유세 내놔야 되고 양도세도 이런 사람들이 투기를 하니까 투기해서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로소득 전부 다 환수해 버려야 된다. 양도세 높여야 된다. 세율 높여가지고 중과해야 된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참 그러고 보면은
아니, 보유세를 높이면은 거래세를 하나를 낮춰줘야 되고, 거래세를 높이면 보유세를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아니,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보유해놓고, 때려버리면, 양도세 높여버리면,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보유세를 높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막 망치로 때리는 격이에요, 지금. 이 나쁜, 예? 이 사람들이 투기범이라고 막 이렇게 때리는 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누가 올립니까? 가만히 보고 생각을 해보시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공시 가격을 누가 올려요? 국가가 일부러, 국가가 올린다니까 시가에 맞춘다고? 근데 그 시가의 개념이 애매하다니까요? 그 애매한 시가의 개념에다가 또막 공시지가에 시가에 80% 한다 해가지고 공시지가 올려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보유세 때리고 양도세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소득을. 이게 이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2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세율이 높다, 상속세율이 높다, 200억을 가지고, 200억을 가지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50%를 내요. 실제로 50%를 냅니다. 4대 보험료 이렇게 준조세까지 합하면요, 그러면 이게 100억이 나가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있는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하면요, 100억이 나가요. 그러면 이거 국가가 이제 먹은 거죠. 그러면은 개인이 먹은 거는 살아생전에 100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100억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으니까 우리가 상속세율이 30억 초과하면은 50%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DJ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30억 초과를, 원래는 50억 초과에 45%였는데, 이거를 올려버리고, 이 50억을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로 더 먹겠다는 의지를 그때부터 막 표명하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왜 민주화 정권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세율을 그렇게 높이고, 세금으로 뭐를 더 거둘려 하고, 막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게이트는 또 그쪽에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100억이 있으면 사망을 하면은요, 50%니까 50억은 국가가 가지고 가고, 이것도 국가가 가지고 가고, 개인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0억은 상속인들이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면은 국가는 150억을 가지고 가는 거고, 개인은 상속인들은 50억만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내가 200억을 벌어도 국가가 150억 가지고 가는 구조로 이렇게 짜놔버렸다니까,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니까요. 개인은 50억밖에 못 가지고 가요. 이게 최대치란 말입니다. 이게 최대치인데 이 50억도 못 가지고 갈수 있어요. 왜 그러냐? 상속세 신고를 잘못하면은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50억도 못 가고 세금을 더 많이 가지고 가 버리죠. 그러면 이게 50%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가산세 뭐 합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가지고 가죠. 국가가 당연히 더 많이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 보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적었는데 그러게요. 벌어서 엄청나게 절약하고 애들 먹일 걸 줄이고 입힐 걸 줄이고 해서 모아서 집 샀더니만 이걸 상속세로 온팡 가져가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살아서는 구두쇠로 괴롭히고 돌아가시면서는 상속세 납세로 남은 인생을 다 노예 생활하게 하니 이게 웬일인가요? 상속세 내느라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도 조금 남지 않냐? 그거 세금 내느라. 그런데 그것도 세금 내느라 세무사비, 소송비, 서류비 등 부대비용 든 것에 그 돈이, 남은 돈이 다 나가더라는 것이죠. 뭘 받기는 받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냥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돈 벌지 말고 대충 살다가 가는 부모가 제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수치를 말했는데 그 수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거는 실제로 세무조사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세금으로 이제 납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한 심정이 좀 계시는데,
이게 상속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를 내가 85%를 냈다라고, 상속세 60%에다가 세금 내느라 파는 재산 양도세 30%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틀려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국가는 세금을, 현금을 좋아하니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이제 물납이 안 되면, 세금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물납이 안 됐을 때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팔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양도세 30% 내야 된다 했는데, 양도세 30%가 아니에요. 양도세는 0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팔면은요, 그게 시가가 되기 때문에 치득가에 마이너스, 아,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없는 거죠. 단지 팔아가지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돈을 내놔야 되는 것뿐이죠. 그리고 상속세액이 60%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상속세율은 50%인데, 세고세율이 50%인데, 여기다가 이제 가산세부터 신고 잘못해가지고 가산세 이런 거, 그리고 추정상속 재산 같은 것이 있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이런 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국가가 더 많이 가지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런 만큼의 고통을 당했다라는 걸 이제 하소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상속을 당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구조로 프로그래밍화 돼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합시다, 폐지합시다라고 해도 안 폐지 안 한다니까.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업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아, 상속세율이 높다.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기업 상속공제도 이런 것도 많이 해줘야 되고 상속세를 웬만하면 피고 하자. 그런데 상속세 폐지한다는 사람들의 이제 논리가 뭐냐면 아니 돈을 버는 사람이 부가가치를 벌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져가 버릴 거 아니냐. 이민 간다. 이민 가버리면 누가 돈을 벌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 쌀은 누가, 농사는 누가 짓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기업 안 해버리면은 소득 창출이 안 되지 않느냐, 부가가치 창출 안 되고 고용 창출 안 되고, 그러면 돈 버는 사람 없으면 국가는 어디 가서 세수를 받을래.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야 세수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맞는 말이냐,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 길목을 놓칠 수가 없어요. 가령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 재벌 기업들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시면은 몇천억씩 들어오잖아요. 한 방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차 2천만 원 미만 비과세 폐지하고 해봤자 45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누구 한 번이 딱 돌아가시면 4천억 정도 들어 수천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속세율이 높다.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저절로 세율이 높아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20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은 한58% 됐는데 공제해 주는 그 금액은 그대로 있어 버리고 세율도 그대로 있어 버리니까 실효세율은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걸 모른 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현실이다 이거. 이게 바꿔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이제 이거를 쟁점으로 삼으면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거를 내가 폐지하겠다, 상속세 폐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화해 가지고 정권에 바꿔져 가지고 내가 하겠다, 입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95% 사람들이 그러면 반대를 하면 표 하나가, 한 사람도 표 하나인데, 예? 한 사람의 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금이 한번 높아져 버리면요, 내리지를 않아요. 내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결국은 국가돈이고, 국가돈에 자양분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색을 내잖아요. 내 삼짓돈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는 세금은 잘안 내려온다. 그래서 세금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요. 그러면 누가 이제 돈 벌겠느냐. 이민 가버릴 사람들은 이민 가버리고 외국 가서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이거 차라리 그러면
100억 내가 죽기 전에 이민 가버리면은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져와가지고 이 100억이라도 가져가면 100억을 챙기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100억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50억 뜯기느니 이민 가겠다. 라는 게 이제 요즘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자꾸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갈 사람은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라, 나가라, 그래. 또 그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 그러면 누가 기업을 하고, 누가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나가버리면 국부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지고 나가게, 이제 대주주 같은 거는 못 가지고 나가게 막 이렇게 더 할증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세금을 만들지만은 그게 이 돈이라는 거는 항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국가가 가지고 가는 거를 뜯긴다고 생각하지 내가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